이번 시간에는 쌀과 설탕 분리하기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쌀, 설탕, 그리고 채, 그다음에 그 밑에 분리한 거를 둘 수 있는 통이나 그릇을 마련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과 설탕을 섞습니다. 이제 쌀과 설탕을 완벽히 섞었습니다. 도저히 손으로 분류하기는 힘든데요. 한번 여기 체에다 넣고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 위에 이걸 붓고 이걸 흔들어줘요. 자, 쌀과 설탕이 섞인 걸 다 털어 넣었죠. 자, 체를 흔들어 줍니다. 자, 다 했더니 체 위에는 쌀만 남았고요. 밑에는 이렇게 설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쌀과 설탕을 분류하는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